네, 현재 시장 1% 이상 양시장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 정도가 주제별로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키워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원투펀지는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 부품 화신, 오늘 시장이 상당히 밀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말씀해 주신 다음날 강세를 보였고 오늘 또 현재까지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 부품 업체들 조금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을 좀 관통하는 펀치는 일단 의약품 쪽이에요. 의약품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만성 질환 이런 쪽에 시달리는 사람들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적인 나라의 소득이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쪽들이 경기 방어주에 이런 성격을 띄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최근에 어떤 이제 세트리온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CRO, CMO 이런 쪽들 업체라고 하는데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진단 키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예전에 진단 키트가 한창 많이 나갈 때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굉장히 수익을 잘 내던 기업이었는데 한 25%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1분기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본업에 트룩시마라던가 이런 쪽들이 잘 되면서 좀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어제 CMO라던가 CRO 쪽의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CMO, 위탁 생산 개발과 뭐 CDMO 같은 개발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수탁기관인데 CRO라고 합니다. 그쪽의 역할도 지금 좀 재조명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 치료 영역이 더욱더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규 치료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임상에 이제 주목적인 효용성 증명이라든가 안정성 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약 개발비가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규제 기관들의 허들이 높아지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급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위탁 생산 개발 업체들에는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벌어놓은 유보율로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곳까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좀 잘 움직이는 게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였고요. 이어서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태양광은 미리 좀 말씀을 여기 코너에서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풍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풍력 쪽이 일단은 지금 유럽 쪽에서는 에너지 위기의식, 안보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모자란 상태고 겨울철 난방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었는데 노후 사태가 또 터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화석연료는 지금 공급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로 노후 사태와 유럽의 대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 부족 사태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화석연료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초단기간에는 일단은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니까 가격이 뛰어버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석연료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도 뭐 같은 킬로와트시 생산하는 데는 발전 단가가 더 들어가긴 합니다. 기존에 3배, 4배였는데 이제 그런 폭들이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축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럽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입법화하고 있는 과정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지금 폭력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관련된 종목으로는 CS윈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터빈이라든가 타워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리타스 같은 좀 기업적으로 워낙 유명한 쪽이죠.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 쪽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쪽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에너지의 위기의식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하반기에는 신규로 인수한 법인 쪽이 포르투갈 쪽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향후에는 모노파일이라든가 하부 구조물 같이 폭력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런 제품들로 사업 계획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이 굉장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패권 전쟁으로 중국을 계속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EU 쪽으로 타워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업체들이라든가 다른 곳들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조금 역성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친환경 쪽이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더 나은 재건법을 빌드백 배러라고 하는데 이런 더 나은 재건법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인프라 관련. 결국에는 친환경 관련된 설비들 그리고 자동차들까지도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인프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조들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계속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장님께서는 풍력 쪽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CS윈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